자. 꽁꽁 언 땅 속에서도 쉼없이 생명력을 자아올리는 대전. 봄의 챙기질은 1년 농사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이다. 챙기를 힘껏 잡고 묵직한 소의 걸음을 쫓는 농부의 모습은 전형적인 농촌의 풍경이었다. 챙기는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해 논밭을 가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 땅을 갈아엎어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다공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농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였다. 챙기는 소에 매어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부속들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속인 보습은 삼 모양으로 단단한 쇳조각으로 만들어 흙을 일구어 뒤집는 역할을 한다. 쟁기질의 핵심은 소를 얼마나 능숙하게 부리느냐에 달렸다. 경사가 완만한 지대에는 호리질이라 하여 소 한 마리로 쟁기를 끌었고 돌이 많고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소 두 마리로 결이질을 행했다. 겨운에 언 땅을 갈아엎고 새 생명을 심을 준비를 하는 쟁기질은 농사의 가장 고된 작업 중 하나이자 그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봄은 쟁기질을 하며 온다.